걸작을 만들도록 되었습니다. 아, 섬이 아담하고 정말 아기자기하구나. 좋다. 이 풍경 좀 보십시오. 한폭의 그림입니다. 큰 섬은 아닙니다. 근데 작은 섬이지만 풍경은 최고입니다. 성세정, 예, 성세정 씨 목소리처럼 최고예요. 예. 아우, 저 바다 빛깔하고요. 최고로 멋진데요. 와.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령이 시기에 연우섬과 달리 주로 밭농사를 짓는다는 노도. 어르신들은 섬에서의 삶을 묵묵히 이어가고 계십니다. 아이고,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고 계시네.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뭐 하고 계셔? 이 문에 잡는 통발. 아, 맞아요. 이 통발인데 문어를 이걸로 잡죠? 네, 이걸로 쏙 들어가고. 쏙 들어가고, 반쟁이. 반쟁이? 반쟁이는 뭐예요? 개. 아, 개. 숭모 뭐 하십니까? 통발 빚네. 아유, 가만히 있어봐. 아니, 어디서 많이 본 물건 같은데 뭘 지고 가세요? 이고 가세요? 화장실에. 화장실? 어, 진짜? 예. 그럼 이게 지금 변기통입니까? 예. 예. 아니, 이거 어디서 사오셨어? 예. 저 읍에서요. 읍에서? 예. 읍에서 사오셔서 이렇게 2구 대까지 가시는 거예요? 예. 아니, 무거우니까 제가 들어드릴게요. 예. 아이고, 잘하셨네요. 예. 이걸 어떻게 2구 저 밑에서부터 오셨을까? 대게 어디서 가시지? 예? 그, 요, 이렇게 가면 어떡해. 앞장서세요. 이야, 이게 뭐야. 무테나가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었는데요. 제가 들었던, 아이고야. 들은 이 물건이 섬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여기가 물건이다. 화장실이에요? 예. 여기 모난자 이몽배 해요. 안 꼽혀지면. 그래서 이거 앉으시려고 예. 좌변기를 사오셨구나. 예. 맞는 거 안 맞는 거 모르겠어. 좀 종각이 맞춰져 있어. 아, 이거를 예. 제가 저기다 맞춰달라는 예, 말씀이세요? 예. 아니, 뭐 맞춰드리죠. 예. 잘하셔야 됩니다. 야, 평소 섬에 물이 이렇게. 부족해서 아, 최신식 화장실은 맞네. 꿈도 못 꾸셨다는데요. 네, 이렇게 딱 아주 간단하게 맞춰주자. 재래식 화장실이 싹 바뀌었습니다. 아이고야. 잘 사셨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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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저 꼬똑꼬똑 되지도 않고 아주 잘 맞췄어요. 그때까지는 여실 필요 없고. 아유, 이제 좀 편하시겠네요. 그렇지. 네. 부신부신하고. 네. 아, 다리 이제 편찮으시지 않죠? 예. 다, 여기 앉으시니까. 예. 예, 잘 되셨네. 그래서 댁에선 누구누구 사세요? 내 혼자지. 혼자 사셔? 예.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? 아저씨는 저 외국에 보내삐고. 아, 외국에 가셨어? 예. 아, 그리고 자제분들은? 저 김에 다니고. 김에 사시고. 예. 고단하고 외로운 섬 생활이지만 늘 감사함을 느끼신다는 어르신. 그에게 노도는 영원한 낙원입니다. 이야, 아주 골목골목이 조용한 섬 마을. 요란한 소리가 제 발길을 붙잡습니다. 아이고, 아니 저 아까 저 배 태워 주셨던 분 아니에요? 네, 그, 맞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바쁘셔? 아까는 배로 저 이렇게 실어 주셨고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봄에 막 도다리가 엄청나게 맛있습니다. 아, 자연, 네, 물론 잡으러 가는 자연산이겠죠? 네, 그게 자연산이. 어디로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? 요 바닥에. 그럼 저도 따라갈게요. 아, 이 같이 가죠. 그럼 저 어떻게 이 뒤에 탈까요? 네, 뒤에 타도 됩니다. 아, 탈까요? 네, 자, 예, 잠깐만요. 예, 자, 예. 자. 야. 섬마을 유일한 교통수단 오토바이 경기를 타고 어르신을 따라 바다로 나갔습니다. 어르신은 마을에 몇 안 되는 어부신데요. 이맘때면 도다리가 제철이랍니다. 도다리도 양식하죠? 도다리는 양식이 안 됩니다. 아, 그럼 다 자연산이에요? 네, 네. 자연이 내어준 것들로 소박하게 살아가고 계신데요. 그물이 올라옵니다. 잡혔을까요, 이 봄도다리? 아이고, 여기 있다. 예, 두 마리 들었네요. 이야. 예, 가동으로. 두 마리. 예, 맞네요. 예. 잡히는 이야. 양은 많지 않지만 그 이야. 싱싱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죠? 이야, 자연산 도다리. 이야. 근데 색이 틀리다 확실히. 그렇죠? 한 마리면 한 살로 나옵니다. 이 한 마리. 이야. 다 잡으시면 그러면 누구 먼저 갖다 드리세요? 지금 말로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시면 아버지 갖다 준다 하지 마세요.